수협이 이를 본회 10층 회의실에서 노량진 부지 복합개발 프로젝트 사업 추진 회의를 열고 향후 노량진 수산시장 유휴 부지에 대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사업성을 검토해 최적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협은 연내 기본 개발 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전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협은행이 지난 8월 31일부터 이틀간 중소벤처기업에게 창업자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제2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 참가했습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대전은 시중 17개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가 참가했으며 수협은행은 기업과 개인의 금융지원과 관련한 원스톱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어촌계장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강한 어촌사회 발전을 위한 어촌계장 교육이 1일부터 이틀간 천안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어촌계장 교육에는 약 80명의 어촌계장들이 참석했으며 수산관계 법령 등 직무 교육과 우수 선진 어촌계를 견학하는 현장 체험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수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 수협쇼핑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특판 행사를 진행합니다.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 동안 멸치 등 12개 품목을 예약 주문하면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드리며 이번 달 27일까지 수산물 8개 상품을 대량 구매하면 최대 15%를 할인해 드립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협 쇼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협이 지난 28일부터 가리비 주산지인 경남 통영과 거제, 강원 강릉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가리비 재해보험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과 적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이번 가리비 재해보험 출시로 현재까지 전복과 굴, 송어 등 모두 20개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